이번 시간에는 달아날 도, 아침조, 복숭아 도, 끌어낼 도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풀이하는 학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어는 조짐조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어.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조짐조자가 되겠습니다. 조짐조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짐조 갈착입니다. 칸은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다가 위험 상황이 왔을 때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조짐조 갈착. 뛸착도 되죠. 뛰어가는 조짐이 보이니까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도망갈 도, 달아날 도 되겠습니다. 도주하다 되어 있죠. 도주. 2번, 아침조자입니다. 해일, 조짐조죠. 해일 조짐조입니다. 해가 뜨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이 밝아오는 겁니다. 아침조자가 되겠습니다. 해가 조짐이 보인다. 해 뜨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아침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날일자가 아니고 해일자가 되겠습니다. 해일자로 풀이를 해야 되겠죠. 해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3번 복숭아 토자입니다. 나무목 조짐조자죠. 나무에 조자 모양의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은 복숭아다. 그래서 복숭아 토자가 되겠습니다. 또 복숭아의 나무에 조짐이 보였던 것은 아담과 이브에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담과 이브에 보면은 복숭아를 못 먹게 하죠. 근데 이브가 아담과 이브가 함께 먹기를 유혹하죠. 이브가 여기서 이제 세상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조짐을 보였던 나무는 복숭아다. 뭐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자를 만든 방법은 풀이하는 방법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다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나무 중에서 먼저 조짐을 보였던 나무는 복숭아다. 는 거죠. 금했던 나무를 먹었으니까요. 나무에 조자 모양의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이 참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도출입니다. 도출. 도출이 아니고 도화네요. 도화. 복숭아 도, 꽃 화자죠. 도화. 그 다음 4번입니다. 손수변이죠. 손수변. 조짐조입니다. 조짐이 보이는 것은 손으로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를 심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든가 병충해가 생겼다든가 앞으로 향후에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솎아내겠죠. 그래서 조짐이 보이는 것은 손을 이용해서 끌어낸다, 뽑아낸다, 뽑아낼도, 끌어낼도 되겠습니다. 또 추리죠. 다시 한번 1번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짐조, 갈착. 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지켜보니까 결국 도망을 가다란 얘기죠. 달아날 도, 도망갈 도, 도주 돼 있죠. 그 다음 아침조자입니다. 2번.
해 이름이다. 해가 뜨는 조짐이 보이니까 아침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조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복숭아 도자입니다. 나무에 조짐이 보이는 나무는 나무 결 모양이 조자 모양의 무늬가 있다. 같은 나무는 복숭아 나무다. 또 하나는 나무의 조짐을 보였던 인류 최초로 나무의 조짐을 보였던 나무는 이상한 징조죠. 보였던 나무는 복숭아 나무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신이 먹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나무는 복숭아죠. 복숭아를 먹음으로써 남자 여자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하게 되고 뭐 쫓겨나거나 뭐 그렇게 되죠. 아담과 이브 뭐 대충 알겠죠. 그래서 그 나무는 복숭아 나무다. 나무 중에서 조짐을 보였던 최초의 나무는 복숭아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도화. 복숭아 꽃이란 얘기겠죠. 도화. 4번. 끌어낼 도자입니다. 조짐조. 손수변. 조짐이 좋지 않는 것은 손으로 뽑아서 색출한다. 제거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끌어낼 도, 색출할 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번은 끌어낼 도가 되겠습니다. 도출, 날출, 뽑아낸다 이런 얘기죠. 달아날 도, 가는 조짐이 보인다. 뛰어가는 조짐이 보인다. 결국은 도망을 가더라. 도망갈 도, 달아날 도, 도주. 아침 조자는 해가 뜨는 조짐이 보일 때는 아침이 시작된다. 그래서 아침 조자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도는 나무의 조짐을 보였던 최초의 나무는 복숭아 나무다. 인류 최초로 아담과 이브의 어떤 사건이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숭아 나무 도 4번 손수변 조짐조. 조짐이 좋지 않은 것은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조기 색출한다는 얘기죠. 조기 색출. 조짐이 좋지 않은 것은 손으로 뽑아낸다. 뽑아낼 도, 끌어낼 도 되겠습니다. 도출. 지금까지 설명한 한자어는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바자 분석을 통해서 2024년형으로 풀이했습니다.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명만 보이고 한자어는 잘 기억나지 않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죠. 그래서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해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